안녕하세요.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꽃을 좋아하는 힐링 여신은 독일에 살고 계신 키다리 그림자 랜선 유럽 여행님의 방송을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랜선 유럽 여행님의 인더바 하는 목소리와 멋진 영상을 보면 아침이 즐거워집니다. 어저께 그 영상 속에서 예쁜 파란 꽃을 보게 되었는데요. 파란 별들이 모여서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음날도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감동으로 다가와 기억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그림으로 시로 남겨둡니다. 파란 꽃별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 그대여, 오늘도 어김없이 파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귓가에도, 나의 머리카락에도 파란 바람이 스칩니다. 그러나 그대의 파란 바람은 나의 마음뿐입니다. 그리운 그대로 하여금 나는 파란 세상에 젖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흐느낍니다. 나의 반짝이는 눈물꽃이 보이시나요? 그대는 파란 바람, 더욱더 새파랗게 웃으시지만 나는 그대의 파란 바람의 내음으로 그리워, 못내 그리워, 파란 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의 마음을 파란 바람으로 꿰뚫었기에 언젠간 그대가 파랗게 색칠하리라. 나는 오늘도 파란 바람을 향하여 한없이 서 있는 파란 꽃.